이제 저는 좀 이제 다른 각도로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합당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데 상당히 개혁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앞서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통합된 민주당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과거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지금 상당히 왜소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진보적인 가치의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정당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주장을 하고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이 여기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합쳐진다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집권 정당이 정책적 실수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면 그만큼 실수할 위험성도 많고 이렇게 커지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혁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을 서포트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분리적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하나로 합치면 공격의 포인트도 하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권력기관 개혁하는 데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 선거 기간에는 뭐 우리 정당이 아니다. 네네.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주장도 하고 했는데 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같은 소속 정당은 아니지만 청와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이런 데 상당히 큰 주장도 했고 이 열린민주당 자체가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한 그런 어떤 개념이 같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사법개혁의 정신 이것을 저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결국은 이념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한국당에서 그리고 또 통합당에서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을 했지만 또 다른 위성 정당이 남아 있다는 것은 바로 열린민주당을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이제 의원 수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선 공약했던 여러 공수처라든가 사법개혁의 어떤 핵심 아젠다가 이 정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까지 결국은 자신이 내세운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실현을 시키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업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의 민주당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상당히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2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대선 국면을 접어들 때 상당히 열린민주당의 이런 여기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개혁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부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저는 대통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은 합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력이 같잖아요. 민주당도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친문 친조국인데 다만 이제 열린민주당은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더 강성이다. 더 강성 지지 세력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 본류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이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합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내부에서도 뭐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두관 또 우상호 이런 의원들도 빨리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합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합칠 수 없다. 라고 네네. 선을 긋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해찬 원내대표의 임기 중에는 합치기가 어렵고 그럼 언제 합치냐? 그러면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합당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합쳐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좀 이제 다른 각도로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합당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데 상당히 개혁적인 차원에 상당히 앞서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통합된 민주당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과거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지금 상당히 외소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진보적인 가치의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정당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주장을 하고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이 여기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합쳐진다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집권 정당이 정책적 실수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면 그만큼 실수할 위험성도 많고 이렇게 커지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혁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을 서포트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분리적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하나로 합치면 공격에 포인트도 하나로 맞춰지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네. 반대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미래통합당 토론회에서 상당히 좀 수위 높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통합당은 뇌가 없다, 뭐 브레인이 없다 이런 독설을 좀 쏟아냈는데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두 분께서는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보수 정치가 좀 나아가야 될 길은 좀 어떤 방향일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쭉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마 현장에 있었던 통합당 의원들도 대부분 공감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연사로 초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이제 크게 단기적 폐인 원인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그걸 이제 하나 꼽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폐인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은 부분이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특히 이제 보수 수구 세력,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 중심으로 탄핵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 하면은 탄핵 정권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는데 이 사람을 당대표로 불러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 유권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반드시 통합당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극우 유튜버들과는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통합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도 내부의 지도부조차도 구성을 못하는 이런 통합당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당분간 미래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 대선도 패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패배해서 유연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를 벌써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폐인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수하면은 우리가 시대와 반대로 가면 반동이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면 수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정확한 보수라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만 보수는 진보와 좀 다른 것이 안정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기본 개념이 정립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면 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지금의 통합당은 어떤 노선,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지금 폐인도 분석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국민 유권자들에게 통합당 보수가 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야만이 미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진중권
의원이 이제 브레인이 없다, 뇌가 없다. 사실은 통합당 같은 경우는 국민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비판은 뭐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정당사를 보면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배출한 정당이 조지 워싱턴 당인데, 조지 워싱턴이 재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조지 워싱턴 당이 없어지고, 그때 당시 야당인 공화민주당이었습니다. 공화민주당이 한당 정당이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화해서 오늘날 보수의 양대 주축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해 왔고, 만약에 통합당 보수 정당이 만약에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참패를 하면 보수 정당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분화해서 새로운 정당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미국 정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앞으로 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이제 다분하고, 그리고 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정당을 건설하고 그리고 시대정신을 잃는 지도자 배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연전연패하고 지금 자중질환에 빠지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갈 길을 잃은 그런 어떤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의 정당 정치는 물론 보수주의고 지역주의 정치가 팽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보수 정당과 약간의 진보적인 색채가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해야만이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효율적인 어떤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고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대외적인 안보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무엇이 문제냐, 왜 연전연패해서 네 번의 패하고 앞으로도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냐. 저는 뭐 시대정신을 읽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을 잃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 미국에서 1930년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고 네 번의 대통령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좌파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대폭해서 나중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번의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 정당은 이제 사퇴를 했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를 발굴하는 시대정신을 새로 어떤 당의 어떤 정강정책이라든가 아젠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새 출발하는 창조 파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 5월 18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야 정치권이 광주로 집결을 하고요. 또 여기에 특히나 통합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주 방문이 당 변화의 어떤 좀 변환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입장문 내고 사과문 발표하고 또 5.18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뭐 법정화 등등 뭐 5.18 유공자들에 대한 뭐 처우 개선 등등 내놨는데, 그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첫 지역 일정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방문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 보여지기식 행보라든지 또는 뭐 당리당락적인 그런 방문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 방문했다가 물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광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수백 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발포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법정에서도 계속 정말 목불이 일견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통합당 보수 측에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뭐 5.18 관련 망언자들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징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통합당 인식이 달라졌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정당으로서 고립된 이걸 탈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을 개헌하게 된다면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집어넣자.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찬성이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도 통합당에서 먼저 오케이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개헌하면 전문에 넣자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